동호인 최강자를 가리는 탁차스 토너먼트 시즌2 진행을 맡은 서혜영, 해설 조미철. 오늘은 6강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패자 부활전이 남아있습니다. A조 최종 진출자를 가르는 마지막 경기, 충북 제천 송승훈. 경기 분당 김남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6강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차. 지금 송승훈 선수와 김남돈 선수의 패자 발전 경기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자리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김남돈 선수 또 잘 걸었는데 송승훈 선수가 잘 지켰어요. 지금 마지막 자리가 남았는데 이 경기가 사실 찐이지 않을까? 그렇죠, 찐이죠 이게 제 오늘. 이 경기가 A조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탁차스 토너먼트 나간다고 주위에서 다들 많이 알고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이제 나간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뭐 갑자기 왜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 나간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왔는데 딱 바로 떨어지고 가면은 돌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떨어지는 사람은 참 그냥 못 자요. 항상 하고 자야 돼요. 네, 일단 초반에는 송승훈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네요. 많이 붙어봤던 2000년도 경기 아닐까요? 초반에 네. 딱 한 경기 해봤대요, 한 경기. 정말요? 백핸드에서는 송승훈 선수가 쉐이크핸드니까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내 포인트마다 김남돈 선수가 드라이브를 잘 걸었거든요. 길목을 잘 지키고 있어요, 디펜스를 송승훈 선수가. 송승훈 선수가 지금 김남돈 선수의 드라이브를 다 막고 있어요. 약간 분석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포인트. 아. 코스는 좋았는데, 아까. 네네네. 길었고요. 잘 받아내고. 네, 또 등진 플레이 됩니다. 오늘 김남돈 선수는 넬리드에서 로빈볼이 오면 자꾸 범실하네요. 김남돈 선수가 시합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게임하다. 네, 오랜만에 게임을 하면 이 차스포 컨트롤이 조금 어렵거든요. 매번 시합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응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 라운드에서 박정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포인트를 서브 범실로 그렇죠. 끝냈잖아요. 지금 그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드라이브가 자꾸 범실이 많아요 지금 김남돈. 네, 이분이 백드라이브. 자, 김남돈 선수 서브.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잘 따라왔어요 이번에. 연속 4점을 정확성 있는 드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거리가 너무 짧았지만. 고집 있네요. 충북 제천 송승훈 선수 고집 있어요. 끝까지 갑니다. 포인트로 잡아준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리시브에서도 흔들리네요. 자, 9대8로 역전했습니다. 김남돈 선수가. 김남돈 선수도 자꾸 힘들어봐요. 이제 도네요. 들어왔나봐요. 이제 돌아요. 들렸나요? 진작에 했으면 게임 쉽게 갔을 텐데. 저거까지 백으로 돌았으면 진짜 인정. 저런건 이제 월클이죠, 월클.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행운의 네트. 듀스. 길게. 어려웠는데요. 그쵸? 중진 플레이. 아쉽네요. 이번 포인트. 잘 잡아, 잘 따라갔는데. 네, 잘 만들었는데요. 그쵸? 송승훈 선수. 마무리도 역시 백핸드. 느낌이 있었어요. 저걸로 한번 할 것 같았어요. 또 성공시키고 마무리하네요. 그렇죠. 자, 1게임을 듀스에서 송승훈 선수가 먼저 가지고 오면서 이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계속 패자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자리예요. 한 장이 남아있거든요. 네. 첫 포인트는 김남돈 선수가 잘 따옵니다. 김남돈 선수한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 선수가 뭐 하는지 노출 다 됐어요. 하쪽 가서도 백을 친다. 백잡이. 그렇죠, 백잡이. 그러니까 일단은 송승훈 선수가 백핸드가 더 장점이잖아요. 아니, 네. 그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스가 많네요. 원래 장점이긴 한데 그렇죠. 미스가 많네요. 오, 아, 오. 좋아요, 이번에도 나왔네요, 네. 빅살이. 헐. 아, 잘 넘었어요, 이건. 네, 이번에 김남준 선수가 코스 전환을 한번 해봤는데, 그걸 잘 캐치해서 빠르게 리시브 대응을 해줬습니다. 그래, 좋았다. 네, 이게 들어가면 정말 묵직하게 회전 양이 많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웬만해서는 웬만큼 누르지 않고서야 다 튕겨 나가는 것 같아요. 박빙이어서 역전의 역전이네요. 여기서 미스 나면 안 되죠, 김남준 선수. 그렇죠. 아, 좋았네요, 이번에. 네, 이번에 아주 침착하게 무리하지 않고 잘 득점 시켰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번 좀 점수를 동점을 만드셔야 되는데. 꼭 하나 다시 또 걸리네. 자, 송승훈 선수는 벌려야 될 텐데요, 더. 송승훈 선수는 끝날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스윙드 드라이브. 아, 아, 네. 좋아요. 랠리 가면은 그래도 네네. 이제 김남준 선수가 자꾸 이겨요. 길게. 아, 찬스볼이 와서 돌았는데 스윙 너무 크지 않았나. 자, 다시 동점이에요. 오! 와, 이거 잘 걸고 잘했는데 잘 먹었어요. 네, 이거는 뭐, 김남준 선수가 못한 게 아니라 송승훈 선수가 너무 잘 받았어요. 네. 연속 두 개 다 어려운 코스였는데 다 잘 막아내면서 또 승기를 이걸로 가져오지 그렇죠. 않을까. 여기서 이기면 이제 네네.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되니까 김남준 선수도 지금 어떻게든 이번 게임을 이겨서 올라가려고. 이야. 네, 그러니까. 저런 백핸드 탑스핀에 박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저게 이제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면 포기할 텐데 자꾸 들어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저것만. 네, 아, 다 들어가네요. 이제 네. 아, 마지막 한 장이 될 건가? 네.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제 서브 넣고 백핸드 또. 아, 또 네. 웃음 있으니까. 네. 또 잘 하잖아요, 지금. 보겠습니다. 따라가고 아쉽네요. 아, 마무리 백핸드로 결정구를 지어보려고 했으나 범실이 나면서 송승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송승훈 선수죠. 마지막 패자발전 승리하면서 6강 라운드에 진출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예, 기사회장했습니다. 일단은 김남도원 선배님이 일단은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나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 올라갔으니까 3위의 반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네. 네. 열심히 네. 마지막 게임을 하셨는데 성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합을 가끔씩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패자 부활전에서 송승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6강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A조 1, 2위전 박정우 선수와 정가란 선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탁사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